결국 밀랍은 꿀에서, 즉 꽃에서 온 셈이라는 겁니다. 꽃에서 온 꿀이 벌을 거쳐 밀랍이 되고 다시 꽃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으니 이것이 윤회라는 것이죠. 비록 사람이 만든 꽃이긴 하지만 그 재료는 자연에서 나왔으니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 꽃 한 가지를 사서 곁에 두면 운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연암뿐 아니라 이덕무도 이렇게 밀랍으로 매화를 만들고 그에 관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. 그 시절 문인들이 직접 조화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 재밌네요.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꽃을 사달라는 편지를 농담을 섞어 이토록 화려한 표현까지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. 그 시절 선비들의 풍류는 그 모습이 참 다양했던 것입니다.